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선불교에서 그 공안집 또는 이제 선의 텍스트라고 그러면은 무문관, 종용록, 백암록. 그래서 무문관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했고 종용록 한 번 했고 이번에 이제 백암록을 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암록이라는 그 공안집은 서양에 참 많이 알려져 있죠. 더 블루 클리프 레코드라고 그래요. 백암. 더 블루 클리프 레코드. 이저 컬렉션 오브 찬 부디스트 관스 오리지널리 컴파일드 인 송 차이나 인 1125 during the reign of emperor 희종 and then expanded into its present form by Chan Master Yun Wu Kekin. 이제 백암록은 원래 불교에서 이제 편찬된 그 공안 모음집입니다. 1125년 그러니까 남송 때 희종 황제 때 중국 송나라 그리고 이제 원호 극근 선사에 의해서 현재 형태로 이제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고. The book includes Yan Wu's annotation and commentary on 100 verses on old cases. Compilation of 100 guan collected by 셔독 청신. 설두 중인을 얘기하는 거고. 셔도 selected 82 of these from the 징대 record of the transmission of the lamp with the remainder of the selected from the 연맨 광로. 그러니까 이 책은 설두 중현 선사가 수집한 100개의 관을 공안을 편집한 원호 극근 스님의 주석과 109문에 대한 주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두 중현이라는 선사는 견덕 전등록에서 이제 경덕 전등록이라는 것이 유명하거든요. 전등록. 여기서 82개를 이제 뽑아왔고 나머지는 운문 광록이라는 또 책이 있어. 거기서 이제 또 나머지는 거기서 뽑아왔다. 그래서 100개를 이제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 The Blue Cliff Record of Derbys It's a name from the temple where Yuan Wu Kekin 그러니까 원우 국근이지 wrote most of his commentaries. The Blue Cliff Cloister in Henan. Yuan Wu first presented as a series of lectures to his students between 1111 and 1117. It appears these lectures occurred during the traditional 90-day summer retreat, as can be seen from his introduction to the 100th case, where he writes, All summer I've been purposely making up complication and tripping up all the monks in the land.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블루 클리프 레코드는 블루 클리프 레코드 백암록은 원호 극근이 그의 주석의 대부분을 쓴 사원인 호남성의 블루 클리프 클로이스트 그러니까 백암원이라는 암자지 암자 암자에서 따온 이름이다. 원호 극근 선사가 머물렀던 그 암자 백암록이라는 거는 백암원 그러니까 이게 벽에 어디 이렇게 뭐 있었던 아주 그런 조그만 암자 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따온 거다. 책 제목이 그런 얘기고 원호는 1111년에서 1117년 사이에
그의 제자들에게 일련의 강의로 처음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이제 그때 그 말하자면은 그 서문에서 볼듯이 이제 90일 여름 하한거 동안거 있지 않습니까? 하한거라는 것은 여름 한자 하한거. 인도에서는 이제 그 여름에 우기철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어디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밑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비를 피해서 조용히 이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원래는 와사라고 그래요. 와사. 산스크리트는 이제 와사라고 그러고. 와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국에서는 하한거로 이게 이제 바뀐 거죠. 하한거. 여름의 안거. 이것을 영어로는 이제 썸머 리트릿이라고, 리트릿. 썸머, 여름. 썸머 리트릿. 수련하는 기간이죠, 3개월 동안. 90일이지, 그러니까. 여름 한 거. 이제 중국은 추우니까 또 겨울 한 거란 것이 생겼죠. 동안 거란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한 거, 동안 거가 생긴 겁니다. 결제 해제 그러죠. 안 거, 여름 한 거, 하한 거, 썸머 리트리트. 그것을 하한 거를 영어로 말할 때는 썸머 리트릿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다 카톨릭의 어떤 그 수도원의 어떤 그런 그거에서 약간 이제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 카톨릭의 이제 신부들도 그거 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이제 그래서 이걸 리트리트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이걸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썸머 리트리트, 또 윈터 리트리트.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하한거, 동안거. 이제 조금 있으면 하한거 시작이 되겠죠? 3개월간. 처음 시작하는 날은 이제 결제라고 그러고, 끝나는 날이 이제 해제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날씨가 또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6개월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인도나 여기는 동남아시아는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한 번만 해, 한 번만. 하한거, 썸머 리트리트.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원오 국근이라는 스님이 이제 자기가 있었던 1117년에서 1111년에서 1117년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강의했던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고백을 했죠. 나는 정확하게 복잡한 일들을 꾸며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승려들을 걸러 넘어지게 했어라고 썼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그 공안을 한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힘들게 했다. 이제 이런 유는 석세스 대위 전공 wrote many letters to lay students teaching the practice of concentrating on Quan during the meditation. But 대해 didn't explain, analyze Quan's oral tradition holds that he noticed students engage in too much intellectual discourse on Quan's, and then burn the wooden blocks used to print the blue cliff record to rescue disciples from delusion.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오 극근 선사가 이제 이것을 만들었지만 그 제자 대해 종고라는 스님이 있어. 이분은 제가 신도들에게 명상 중에 공안에 집중하는 수행을 가르치는 이제 많은 편지를 썼지만은 그 제자들이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유명한 뭐 재상이랄지 뭐 시인이랄지 사대부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선에 대해서. 그러면 대해 종고는 그 공안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편지를 많이 썼지만은 이 공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대해가 그 제자들이 공안에 대해 너무 많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뭐 말이 많거든. 담론에.
예, 그러니까 조용히 그 공안을 들고 참선은 안 하고 말이야. 그 공안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예? 말이 많으니까 그냥, 예, 이 대종고 스님이 벽암록을 인쇄하는데 그 있잖아요. 판, 나무판, 예? 목판. 그걸 그냥 불에다 태워버렸단 얘기예요. 이 자식들이 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거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망상에서 구출했다고. 그거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담론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닌데 공안을 들고 참선을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뭐 조주가 어떻다 뭐 개가 불성이 있다 없다 이런 따위에 어? 그런 논쟁이나 하고 담론을 하니까 그냥 이 대종고 스님은 그 목판을 갖다 태워버렸단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제자들이 그 망상이나 피우고 헛된 생각을 하는 데서 구출해줬다고 이런 이제 그런 얘기고 역설적인 얘기지. The text was reconstituted only in the early 14th century by a layman, 장밍문. One of Zhang's sons became ill during this time. And others believe that it was an omen, meaning that Zhang should not have released the book. However, an elder named Peng Jin comforted Zhang and encouraged him for this work.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이 그걸 태워버렸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게 없었어, 책이. 그래서 14세기 초에 제가 신도인 장명원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그 출판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고 이때 이제 왜 했냐면 장명원인의 그 아들 중 하나가 이제 아프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장이 책을 재발행하지 말았어야 함을 의미하는 이제 뭐 징조랍니다. 그러나 장로는 그를 위로하고 어떤 이제 빙자진이라는 사람은 그를 위로하고 그 일을 다시 출판한 것을 격려했다 이제 이런 얘기고 The Rinzai School 임재종이죠. Is one of the three Sects of Zen in Japanese Buddhism, along with Soto and Novak, the Chinese Rinchi School of Chan was first transmitted to Japan by Muenisha. Contemporary Japanese ninja is derived entirely from the Otokan lineage, transmitted through Hakuin Ekaku, who is a major figure in the revival of the Rinzai tradition. The Obakusho is one of the several schools of Zen in Japanese Buddhism, in addition to Soto and Rinzai. 무슨 얘기냐면 뭐 일본에 일본 불교가 서양에 먼저 전해졌고 또 특히 일본의 조토쇼, 정토종이라든지 뭐 조토신수라고 그러죠, 정토진종. 그리고 이제 명상, 린자이라든지 임재종이라든지 소또종, 소또슈, 조동종. 또 황벽종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전해졌고 또 벽암록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임재종은 일본 불교 지금 일본의 이제 선종이라고 그러면 임재종, 린자이슈, 또 조동종, 소또수, 황벽종, 오바쿠슈. 이제 세 개의 선종이 있는데, 이 일본의 임재종은 중국 임재파에서 이제 유래한 거고, 일본의 묘한 에이사이, 명암 영서라는 스님이 일본에 이제 처음 이걸 이제 받아왔죠. 전해왔죠. 그리고 현대의 린자이슈는 임재종이라는 것은 백은 해학, 학구인 에카쿠라는 스님이 다시 일으켰다. 그 오토칸 법맥에서 전적으로 이제 파생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묘한 에이사이라는 명암 영서라는 스님이 전해 왔지만 한동안 침체하다가 근대에 학구인 백은 선사가 다시 이제 부흥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고. 또 징대 레코드 오브 더 트랜스미션 오브 더 램프 경덕 전등 오픈 레퍼 투 에즈 더 트랜스미션 오브 더 램프 이즈 어 서티 볼륨
work consisting of positive biographies of the Cham Buddhist and Zen Buddhist patriarchs and other prominent Buddhist monks. 이 경덕 전등록. 은 이제 법맥 그러니까 전승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작품은 선불교와 선불교 조사와 다른 저명한 불교 승려들의 하나의 전기지 전기 바이오그래피 약 3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덕 전등록. It was produced in Song Dynasty by Shidan other than the Anthology of Patriarchal It represents the first appearance of the encounter dialogues in Chan tradition, which in turn are the antecedents of the famous Guan stories. 그러니까 송나라에 석동원이라는 스님이 경덕 전등록을 갖다가 이제 편찬을 했거든요. 또 초당집에 그것은 차례로 유명한 관 이야기 선행되는 선전 통해서 만남 대화의 첫 등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경덕 전등록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제 초당집이라는 이제 책이 나오죠. The Anthology of Patriarchal Hall is a Chinese text compiled by two Chinese Buddhist monks in 952 during the Five Dynasty and Ten Kingdoms period. It is oldest existing collection of Chan encounter dialogues. Dating from about half a century before the much better known transmission of the 그러니까 이제 벽암록 뭐 무문가 이런 책들보다도 더 먼저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뭐 초당집이라든지 경덕 전등록인데 이 초당집은 952년 5호 16국 시대에 5호라는 것은 이제 저 중국 북쪽에 이제 야만인들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5호 16국 시대에 두 명의 중국 승려가 편찬한 중국 문헌이죠. 그것은 훨씬 더잘 알려진 견덕 전등록보다도 약 반세기 전에 시작된 선 만남 대화의 가장 오래된 이제 그러니까 초당집은 견덕 전등록보다도 먼저 이제 출판된 것이다. After being lost for centuries, it was rediscovered by Japanese scholars in the 20th century at the Heinsa Temple in Korea. In a complete form with all 20 chapters, the text survived in the form of a printing plate made during the 13th century and not as a printed book. Much like other Chan Buddhist texts, it is written in the form of daily conversation between masters and students, between students and themselves. 그러니까 이제 벽암록 지금을 소개하면서 이제 지금 경덕 전등록이 나오고 초당집이 나왔는데 이 초당집이라는 것은 수세기 동안 이제 없어졌다가 20세기에 1900년도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인사에 가서 그 대장경 일본은 그 대장경판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 해인사에 가서 그걸 이제 조사를 하다가 초당집을 갖다 발견을 한 거예요. 뭐 역사상으로만 문헌상으로만 이제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 목판이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20장 전체를 갖다 완전 형태로 돼 있는 중국이고 일본이고 없어요. 근데 한국 해인사 팔만 대장경판에서 이것을 이제 발견해 가지고 발견했다는 얘기고. 근데 인쇄된 책이 13세기에 만들어진 인쇄판의 형태로 살아남아 있다. 책이 아니라 목판 그대로 있었다 이거지. 다른 선불교 경전과 마찬가지로 스승과 제자 또는 제자 사이 일상적인 대화 형식으로 그 내용이 스승하고 제자하고 문다. 또 제자들끼리의 어떤 문다. 얼마나 이제 귀중한 그 말하자면 문헌이죠. 그것을 이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선종에는 이제 가지산파라고 그래가지고 구산선문이라는 말 들어봤죠? 구산선문.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제 뭐 중국선, 한국선, 일본선 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은 다잘 알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는
가지산파의 도의선사를 개조로 하고 있다. 이 도의선사는 이제 신라 시대에 저기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서당 스님에게 이제 법을 이어받아 와가지고 양양 진전사에 가서 이제 주로 계시던 분인데, 여기서부터 우리 그 한국 불교의 선맥이 이제 흘러나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라는 이제 경교에 젖어 있던 신라 불교계, 이런 선인 십사리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악산 진전사에 응고할 수밖에 없었다. 도의선사는. 그뒤 그의 시민을 얻은 염거를 거쳐 진유, 허예 등의 동문과 더불어 입당한 최증이 840년에 귀국하여 가지산, 전라남도 있죠? 가지산에 그 보림사를 열었고, 장흥이지, 장흥. 이곳을 중심으로 크게 종풍을 떨치게 됨에 따라, 이제 원래는 도의선사가 양양 그 진전사에 가 있었지만, 그후 제자가 또 가서, 당나라에 가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장보림사란 데에 가서, 그게 가지산이거든, 이름이. 거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을 했다, 이거죠. 가지산파에서는 도의를 개산조, 염거를 제2조, 최증을 3조로 하고 있으며, 최증의 뒤를 이은 영예의차 등의 이름이 이제 보인다, 이런 얘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교, 구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뭐이 우리나라 선불교 역사는 이렇지만은, 또 법맥의 입장에서 보면은 태고 스님 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법맥이다, 뭐 이런 설이 있고, 또 도의선사로부터 또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설이 있고, 이제 조계종은 도의선사를 이제 종조로 이제 하지요. 또 태고종이라는 데는 이제 태고선사를 이제 종조로 하고 있고, 약간의 이런 뭐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뭐 정리한다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 불교의 선불교를 우리가 선이라는 건 결국 그 원래 부처님이 뭐 명상을 했던 사마타 입바사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남인도에서 온 보리 달마가 중국에 인도의 정통선을 전하면서 다시 이제 선이 이제 부활하면서, 달마대사 2조, 해가대사 3조, 승천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의 법보단경을 내가 강의를 했죠. 법보단경. 그 이후에 다 이거 얘기예요. 백암록이니 뭐 무문관이니 종영록이니 그건 그 이후에 얘기라고. 또 경등 전등록이니 뭐 조당집이니 이런 것도 다그 이후에 얘기. 그래서 내가 법보단경을 먼저 강의를 한 거예요, 법보단경.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문관, 종영록, 백암록 하면서 경덕 전등록, 조당집 등등을 이제 소개를 한 거고, 지금 한국 불교는 선불교 이주다, 선불교. 지금 어디 가나 뭐 선원이 다 있고, 선을 하잖아, 참선. 선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국 불교를 결국 서양인들에게 강의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불교의 특성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선서에 대해서 상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백암록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